하이요, 감장님, 저랑 해요, 저랑. 저요, 저요. 간절함 어필. 오! 나의 간절함을 좀 알아줬는데?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함을 좋게 봐줬구만. 좀 치나? 좀 치죠? 절 선택해 주신 만큼 최고의 경기력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자, 요즘 이제 제 전적이 5승 0패인데 자, 내 전적을 근데 우습게 보는데? 자, 전적이 저보다 적은데요, 근데? 바로 생더블. 님 전적 보고요? 아하! 믿어드릴게요. 일단 뭐 증명을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상대가 이제 뭔가 이제 거슬 된다는 거죠? 자, 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제 예민한지 모르겠네. 어? 야, 이거 좀 빨리 왔다. 큰일 났는데? 자, 야, 이거 좀 빨리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 좀 잘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거 치즈러시 무조건 올텐데. 이러면 체력을 좀 최대한 깎아줄거고 위치를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질러 찍어줄거고요. 한신가? 어? 야, 7시다 7시 말이 놉니다. 최대한 때려주면서 일단 두 대 때렸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고요. 계속 때려주겠습니다. 계속. 일단 수비를 진짜 잘 해줘야 된다. 이거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드라곤 다이렉트로 찍어줘야 되고 사업도 다이렉트로. 자, 하나씩 이제 슬슬 오죠. 이거 대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 야, 블로킹이 좀 좋은데 근데 상대가? 마린을 좀 줄여줄 거고요. 이렇게 마린만 줄이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 좀 손해 좀 보는데 이거 근데? 최대한 SCB 좀 많이 잡기는 했습니다. 근데 자, 요것만. 야, 이러면은 지키겠는데요 이거? 드라군이 일단 체력이 좀
없기는 한데 하나는 많아요. 자, 수비 좀 잘해주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프로브는 죽어도 괜찮고요. 자, 맞는 거 좀 빼주면서 드라군 옵니다. 이렇게 맞는 거 빼주고 허! 자! 자, 일단은 벙커 완성 안 됐습니다. 드라군 지켰죠? 어우, 야, 큰일 날 뻔했네. 어? 자, 탱크도 떴습니다. 오! 야,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지금 드라군이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수비는 잘했지만 상대 한방 아직 조심은 해야 한다는 거. 터리까지는 안 지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옵저버 터리 좀 찍어줄 거고요. 자, 수비 태세를 좀 잘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 일단 마인이 좀 빠르다 보니까 그 공격적으로 배치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이거는 뭐 괜찮죠? 이렇게 막으면은 나쁘진 않아요. 찌르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오히려 일단은 벌초 두 마리랑 프로브 두 마리랑 합이 본 것 자체가 기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네, 마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셔틀 찍어줄 거고 트리플 그냥 다이렉트로 좀 가져가 주도록 하고요. 상대 빌드 체크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지금 한번 올려고 하는 것 같죠? 시제 모드 자 되게 공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라군이 체력이 와! 야 이게 안 죽어? 이거는 좀 큰데요? 잠깐만 옥저거 좀 데려와야겠는데 이거? 자 프로브 좀 잘 지켜주겠습니다. 이거는 좀 큰데? 자 일단은 못 도망가게 퇴로 차단했고요. 퇴로 차단해줬고 수비 좀 잘 해주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야 수습은 그래도 피해를 보긴 했는데 수습은 그나마 잘 된 상황. 체력 높은 거를 좀 데려가야겠다. 게이트 눌려줄 거고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가. 자 이거 일단 막고 가야겠는데. 여기까지 우리 잘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셔틀에 대한 대비를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상대가 이제 본진에 막을 게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쵸? 이렇게 오 S12로 일단은 커버해 주시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일을 최대한 못하게 해줄 거고요.
트리플 활성화 좀 시켜봅시다. 여기도 하나씩, 여기도 하나씩. 상대가 이제 체력 없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저한테는 안 되거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셔틀 찍어주면서 리버랑 같이 여기 한 번 더. 아, 이게 안 터져? 요렇게 요렇게 깔끔합니다. 자, 이거 한번 때려주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버거워 보이는데 상대가? 자, 리버 또 나옵니다. 이번에 동시 투리버 견제 들어갈 수 있고요. 동시 투리버 견제. 자, 인구수 좀 잘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렛이 없으면은 자, 여기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리버가 있다는 거고 계속 털립니다. 요렇게 하나씩. 그리고 걸쳐 죽죠. 압박 잘해줄 예정이고 질럿 계속 찍어주면서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빈틈이 있다는 거고요. 요렇게 야바위 환승했습니다. 여기 어그로 한번 끌어주면서 여기도 가요. 이렇게 야무지게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보다 쉽네요. 자. 요즘 개나 소나 이기다 보니 어느덧 6승이네요. 상대가 이제 그 개나 소나 5승, 개나 소나 잡고 이제 5승 영패한다고 뭐라 했는데 그 컬렉션에 이제 자기도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어느새. 이번에 좀만 더 분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님. 자, 말리게 하고 조직이. 자, 많이 말려드셨나요? 눈치를 챘구만 이거. 자, 요번에는 좀 정석적으로 가봅시다. 아까 좀 잘못하면은 진짜 위험할 뻔했기 때문에 이연속 생더블은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정석 플레이 한번 갈 거고요. 그다음에 가스 한번 파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뭐 생더블 하진 않겠지 역으로. 그러면은 좀 곤란하긴 한데. 파일런 지어주면서 상대가 이제 정찰이 살짝은 느리긴 하네요. 그리고 자, 드라군 찍어주고 이번에는 상대가 좀 채팅을 자제하는 게 뭐냐, 약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좀 냉정하게 게임에 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말 많던 사람이 조용하면 뭔가 수상하긴 하거든.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게 좀 생각 그 해줄 거고 이제 무건 수행으로 갈게요.
좀 잡아주면 좋은데, 근데. 자. 일단은 추격할 거고요. 못 잡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거리가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잡았습니다. 핫! 자. 뭐든 상급자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데, 어? 자. 바로 이제 아가리 하라네요. 자,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 명령을 잘못 내린 탓이지, 근데. 어? 어? 야, 잠깐만. 투팩인 것 같은데, 이거? 어? 투팩은 아니고 커맨드 올라갑니다. 시즈모드 탱크 안 찍고. 자, 아니 그 마린 안 찍고 시즈모드 한번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러면은 일단은 상대가 좀 더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뭐를 할 건 없고. 자, 이제 앞마당 따라가 줘야겠는데, 이러면. 읽어주면서. 탱크 거리 재기도 좀 조심해줘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찍어주고. 진짜 정석 대 정석 아주 무난한 그런 싸움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간만에. 좀 줄 세워둘 거고. 드랍식 같은 거 쓸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그거 좀 조심해줘야 한다는 거. 파일런 지어주고. 자. 물러 찍어주면서. 일단은 별다른 모습은 안 보이긴 합니다. 공격적인 모습도 좀 아니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자, 여기도 좀 시야코 한번 해줄게요. 드랍식을. 오, 스캔 뿌렸습니다. 자, 리버의 존재를 좀 확인을 했다는 거고. 뭔가 나갔죠? 이거는 이제 벌쳐죠, 벌쳐. 입구 막아줄 거고요. 여기 멀티를 좀 한번 먹어줘야 되고. 이거 속업 됐고 마인업 아직 안 됐어요. 넥서스 그러면은 바로 펴주면서 잘 따라가주면 되고. 자, 드랍십을 상대가 좀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러면. 그쵸? 드랍십이죠? 자, 그러면은 드랍십 조심합시다. 저거 찍어주면서. 레이스가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오, 막으로 옵니다, 상대. 자, 야, 수비가 좋아요. 좀 한다. 상대가 이번에 좀 하는데, 근데. 너도 반말하잖아. 나한테만 왜 가혹한 건데. 일단 좀 수비적으로 해줍시다, 이거. 왜냐면은 레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군 배치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단은 잘 찍어줄 거고. 상대가 뭐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줄 예죠. 가스도 좀 파주도록 할 거고요. 드랍십은 아직 떠나진 않았네요. 아머리. 자, 3팩토리 올라갑니다.
트리플 좀 활성화 잘 시켜줄 거고요. 노쪼버를 일단은 계속 견제를 해줄 거예요. 상대는 아마 셔틀 나왔고요. 리버도 좀 찍어주도록 할 거고 수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일단 당장은 업그레이드나 이것저것도 좀 잘 활용해 줄 거고요. 자, 드랍십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 노쪼버 관리도 좀 신경을 잘 써줘야 한다는 거. 상대가 터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빈틈을 한번 잘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마인제거 한번 해주면서 이제 터렛을 슬슬 지워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천천히 잘 따라가도록 할 거고요. 저도 캐논 하나 지어주면서 멀티 활성화를 잘 해볼 건데. 자, 셔틀 일단 계속 찍힙니다. 이쪽에 오죠. 자, 수비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여기 드랍십 한번 잡아줄 수 있겠는데요. 핫!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 슬슬 나오죠. 여기서의 이제 대응이 좀 한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대응, 트리플 먹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하나씩 이거 대박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정력 잘 활용해줄 거고. 야, 이거 트리플 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막아주고 있어요. 상대가 수비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머리에다가 일단 커맨드를 좀 제거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먹어주고. 자, 그래도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는 좀 잘 들어갔고요. 커맨드 제거 완료. 여기까지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업도 좀 눌러주도록 할 거고 여기 업그레이드 좀 신경을 써줄 거고요. 상대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심을 잘 해줘야 한다는 거고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랑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진 않네요. 근데 자, 그러면은 오히려 좋다는 거고 멀티체크만 한번 또 잘 해줄 거고. 어, 나오죠? 자, 이거 수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수비 상대가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게이트도 좀 늘려줄 거고요. 업그레이드 좋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 멀티까지 또 잘 먹어줄 예죠. 상대가 그래도 심시티 같은 거는 그 마인 그런 거는 좀 잘 심어놓긴 했네. 자, 여기 옵저버가 제가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드랍십을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고 견제를 한번 또 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탱크 견제가 좀 많이 까다로울 순 있어요. 하나씩 질러 좀 잘 찍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 아, 여기를 먹었습니다. 상대가 자, 봐가지고 일단 대응은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한 발 남았었죠. 무한 견제 한번 들어가줘야겠는데 이거. 자, 상대가 이제 지금 수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움직임에
자, 그래도 일단 대비가 됩니다, 상대가.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자, 압박을 최대한 줄 거고요. 여기 하나도. 자, 탱크를 여기 이런 식으로 또 싸워줄 수 있다는 거고요. 경력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아, 일꾼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병력에도 이제 잘 써줄 수 있다는 거. 여기 일을 안 해줬구만. 자, 일도 좀 잘해주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이제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말이죠. 입접어도 좀 찍어줄 거고요. 터렛 잘 막아줄 거고. 여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이거 병력 유지를 또 잘 해줘야 한다는 거. 자, 레이스 뜹니다. 여기 한번 유지해주고. 자, 여기도 들어가고요. 상대가 지금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상황. 이렇게. 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맞나? 자, 오도게 하려고. 자, 일단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면 리플 분석하고 이렇게 늦게 만든. 자, 바로 만든 것 같진 않던데, 어? 자, 아무튼 뭐, 일단은 바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좀 더 분발 바랍니다. 역시 개나 소는 상대하기가 너무 쉽네요. 자, 다시 한번 생더블 가볼까요? 다시 한번. 상대가 이번에 약간 빡 집중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넥서스 좀 늦게 짓겠는데, 좀 늦게 나가가지고. 자, 400원이 일단은 모이긴 하는데요. 살짝 늦게 짓긴 했습니다. 지어줄 거고요. 대각 정찰 한번. 일단 센터 건물은 없고요. 오, 이거 또 정찰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중 한번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각 이어라. 아, 대각은 아닙니다. 일단 대각은 아니고 반응을 보아하니. 자, 야, 이거 지어줬네요. 일단, 야, 이러면은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야, 벙커 일단은 물공대 좀 큽니다. 두 개 지어라 일단. 나 인구가 좀 막히긴 하겠는데. 근데 이거 벙커 두 개 지었고요, 상대. 취소. 그냥 견제랑 견제는 다 넣어버리자 일단. 자, 견제, 온갖 견제는 다 넣었습니다. 온갖 견제랑 견제는. 자, 타일러는 좀 취소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업 분리고요. 일단은 배럭 더블 쪽으로 좀 갈 것 같단 말이죠. 자, 드라군 일단 좀 잘 찍어줄 준비 해주겠습니다. 가스를 좀 늦게 파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고, 아마 태클을 좀 빠르게 타주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가. 마린이 그리고 정면에 네 마리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상대가.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제거해볼만 하다는 건데. 자, 제거해볼만 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요 벙커도 한번 다시 제거해볼만 하다는 거. 자, 요렇게 맞는 거 한번씩 빼주면서. 일단은 상대가 멀티가 저보다 훨씬 빠르긴 할 거예요. 따라가는 느낌으로 갑시다. 하나씩 요렇게 잘 따라가야 될 거고, 벙커가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대처를 좀 잘해줍시다. 일단은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러쉬를 좀 해놔가지고, 테크가 좀 느리긴 할텐데 상대가. 일단 멀티는 상대가 확실히 빠릅니다. 가스를 판거 보니까 앞마당에 가스를 지었거든요. 자, 실드 회복 최대한 잘 해줄 예정. 수리비 청구 최대한 해줄 거고요. 제가 이제 테크가 느린 게 좀 많이 단점이긴 해요, 지금. 이거 잘 해줘야 됩니다. 좀 잘 따라가야 되고. 멀티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질럿 일단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오! 메딕이에요, 메딕! SCV 계속 잡아줄 거고, 사업으로 좀 막아주겠다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어그로 핑퐁이 좀 잘 된단 말이에요. 마린이 풀벙커가 아니었나봐. 이분 다 죽습니다. 리버기치 한번 올려줄 거고. 자, 여기까지. 야, 일꾼 진짜 많이 잡았다. 사업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야, 사업 이제 됐어요. 사업 이제 됐고. 자, 이보로 가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아니면은 사업만 했을 수도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냥 사업만 해준 것 같죠? 이거 한번 찍어줄 거고요. 탱크가 좀 많이 늦습니다. 이게 가스러시 하니까 압박이 좀 거셀 거라 판단하고 선사업을 눌러준 것 같네요, 상대가. 자, 일단은 배럭이 돌아가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바이... 어? 돌아가요? 우와, 수상한데 그러면. 이러면은 좀 수상하긴 한데. 페이크 같은데? 아닌가? 스캔 돌려주죠. 일단 아카데미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정면에 한번 볼까? 탱크가 없는 것 같죠? 아, 탱크 있죠? 자, 여기까지. 메딕을 근데 좀 많이 찍어주긴 했고요. 설마 이거 뭐 블라인드 걸거나 그러진 않겠지? 자, 내부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아! 아, 이거 너무 까불었다. 야, 바이오닉이다. 바이오닉. 박하닉. 박하닉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자, 이거 한방 타이밍 쉽지 않겠는데? 내부 상황을 좀 정확히 봤기 때문에 자 이거 죽은 거 너무 뼈 아픈데요? 근데? 최대한 컨트롤 해주면서 공격 좀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 자. 자리 잡히겠는데, 이거? 까지 일단 수비 좀 잘해주겠습니다. 하나씩 탱크만 어떻게든 막기만 한다면 막기만. 오우 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막은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아직 모르긴 합니다. 자 공격 쉬면 안 되고요. 아야 리버 왜 안 쏘냐. 일단은 다시 맞을 거고요. 오, 막았다 이 정도면. 오야 프리버 나왔고요. 압박이 야 진짜 고셌다. 하나씩 마린 방일업이라 좀 안 죽거든요. 자. 자 귀여우면 강퇴한다 이렇게 또 마무리. 야 리버 죽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자 오우 야 방금은 진짜 위험했다.